이거는 제 필살기인데요. 이거를 쓰고 인터뷰를 좀 잡히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운동하는 개발자 태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레주메를 어떻게 하면 잘 써서 취업률을 확 높일 수 있는지 10가지 팁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워터루 대학교에서 컴사로 2014년에 졸업을 하고 개발자로 지금 6년차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다니면서 인턴으로 회사 6군데 취업해서 일한 경력도 있고, 최근에 시니어 개발자로서 주니어 포지션 인터뷰를 굉장히 많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제가 첫 직장 구하는 썰을 올렸는데, 의외로 많으신 분들이 레주메 리뷰를 이메일로 요청하셨고 한 분도 빠지지 않고 다 리뷰를 해드렸습니다. 리뷰를 하는 과정에서 레주메 쓰는 방법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는 중입니다. 정말 신기하게도 저한테 연락을 주신 분들이 다 다양했습니다. 첫 인턴을 구하시는 분도 있었고, 첫 직장을 구하시는 분, 그리고 해외에서 첫 경력직을 구하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레주메 쓰는 방법은 비슷하지만 그래도 각기 다른 유형은 어떻게 쓰는지 다룰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 팁, 무조건 한 장으로 채우세요. 다음 포인트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여러분의 레주메를 보시는 어디언스들은 시간이 굉장히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레주메에 시간을 한 10초에서 20초밖에 사실은 투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장으로 해가지고 한 번에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게끔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실제로 제가 저희 회사 HR한테 물어본 건데요. 주니어 포지션하고 시니어 포지션 하루에 뭐 레주메 몇 명 받냐. 저희 회사가 약간 소기업에서 중소기업 사이긴 한데, 주니어 포지션은 하루에 15에서 20개 정도 레주메가 오고, 시니어는 5개에서 10개 정도 온다고 합니다. 그걸 계산해보면 한 포지션당 한 달 동안 구한다고 하면 주니어 포지션은 총 한 500개에서 600개 정도 레주메를 보는 거고요. 그래서 굉장히 HR도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정말 짧고 간결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레주메를 보면서 스크롤을 하면, 스크롤 하는 1-2초가 10초 동안 보는 시간에 10%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포메이션을 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한 장으로 해주세요. 그래도 정 한 장으로는 안 되겠다 하면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팁, 어디언스가 누군지를 알고 쓰세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속담이 있죠. 제가 이 속담을 게임 롤을 하면서 배웠습니다. 제 캐릭도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 캐릭을 알아야 어떻게 반응할지, 어떻게 생각할지 아니까 확실히 게임을 이기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머리와 속은 바뀌어도 상대방 캐릭터의 스킬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잘 이용해서 한번 어디언스가 누군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일단 회사에서 레주메를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회사에서 레주메를 받으면 처음으로 HR이 인사과가 그 레주메를 다 받고 거기서 첫 번째 필터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하이어링 매니저가 따로 있어서 그 사람이 한 번 더 필터링을 하고 그 다음에 폰 스크린으로 넘어갑니다. 폰 스크린 같은 경우에는 주로 테크니컬 매니저 VP랑 시니어 대부 사이에 있는 매니저가 인터뷰를 보면서 그 사람의 인성과 테크니컬적인 두 부분을 테스트해가지고 다음 인터뷰로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합니다. 만약에 마지막 단계까지 오면 이제 뭐 하루에 5개에서 6개 인터뷰가 잡히는데 그 중에 한 80%는 테크니컬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면서 다들 아시는 테크니컬 퀘스천을 많이 물어보면서 인터뷰를 진행을 하고, 20% 정도는 리더십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성을 시험하는 그런 인터뷰를 갖습니다. 인성 문제에서? 그러면 총 어디언스는 4명인 게 나오죠. 어디언스가 누군지를 잘 알고 레주메를 짜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 대원님, 이 어디언스들을 알아서 도대체 좋은 게 뭐죠? 어떤 점이 도움이 된다는 거죠?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은 이 네 어디언스 모두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주니어 포지션과 시니어 포지션을 나눠서 설명을 하자면, 주니어 포지션 같은 경우 이 네 명 모두 다 사실은 완벽한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완벽한 것보다는 그 사람이 부족하지만 열정이 있고 빨리 습득하는 스킬이 있고 사회에 빠르게 적응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 세 가지가 있다 하면 그 사람을 주로 뽑습니다. 당연히 지금 아직도 학교를 다니시는 분
분이나 갓 졸업하신 분이나 지금 막 경력을 바꾸신 분들 경력도 없고 프로젝트도 없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기 때문에 너무 뭐 과장돼서 쓰시기보다는 솔직하게 쓰시면서 여러분이 얼마나 열정이 있고 얼마나 사회에 잘 적응하는 사람이며 얼마나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쓰시는 걸 추천합니다. 시니어분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익스펙테이션 바가 확 높아지기 때문에 자기가 발전한 모습을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기가 시니어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약에 주니어 포지션에서 시니어 포지션을 구하신다 하면 자기가 이제 시니어 포지션 하는 일들을 지금 포지션에서 하고 있다는 거를 조금 보여드리는 걸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이제 코드의 퀄리티를 좀 높여줬다, 아니면 예를 들어 다른 팀에 임팩트를 준 적이 있다, 아니면 뭐 다른 팀멤버가 왔는데 그 팀멤버를 자기가 가르쳐줬다, 뭐 이런 것들이 좋은 예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점들을 생각을 하시고 레주메를 짜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팁, 너무 틀에서 벗어나지 말자. 사실 이 세상의 제일 미인은 모든 여성분들의 얼굴을 합친 거라고 하죠.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 그 틀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 틀에서 너무 벗어나면 레주메를 읽는데도 굉장히 불편하고 정보 전달하는데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레주메에 있는 틀에서 벗어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썸머리. 썸머리는 나중에도 얘기할 거지만 굉장히 간하고요. 그 다음에 경험, 스킬, 프로젝트, 교육, 그 다음에 뭐 허비도 생략이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틀이 있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두 컬럼으로도 쓰시고 아니면 트레디셔널리 한 컬럼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네 번째 팁, 이름을 강조해라. 예전에 삼성이 해외에서 유명하지 않을 때 쓰던 스트레지인데요, 삼성이 해외 공항에 삼성 브랜드 이름만 광고를 했었어요. 삼성이 어떤 것이다 라고 광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삼성이라는 이름만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됐죠?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삼성이. 그런 것처럼 레주메도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자신을 광고하는 메시지인데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 브랜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이 작으면 좀 뭔가 왜소해 보이고 자신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웬만하면 좀 생각보단 크게 하신 걸 정말 추천드립니다. 이름이 크면 왠지 자신감도 많아 보이고 그 사람이 인터뷰를 끝나고 그 이름이 기억에 남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팁, 썸머리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저한테 레주메를 보내신 분들은 다 썸머리가 있으셨어요. 최근에 제가 인터뷰를 본 모든 지원자들이 거의 대부분 썸머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썸머리가 있었던 사람은 썸머리 섹션이 없고 자기 큰 이름 바로 밑에 한 줄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썸머리를 한 줄로 요약해서 적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력자분들은 썸머리 섹션을 생략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코업을 구하신 거나 첫 직장을 구하신 분들은 이제 많은 경험이 없고 프로젝트도 없다 하시면 썸머리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쓰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썸머리에 대해서 쓸 때는 세 가지나 다섯 가지 쓰시는 게 좋은데요, 그 중에 두세 개는 경력 또는 테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좋고 한두 개 정도는 자기의 성격, 팀원으로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는 어떤 인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답은 팀워크가 없어. 답은 개인주의야. 자, 그리고 여섯 번째 팁, 경험 테크 프로젝트. 이게 가장 중요한 섹션이죠, 사실. 그래서 레주메를 지금 쓰시는 분들은 이 세 섹션에 모든 거를 투자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우와. 일단 경험이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를 요새는 하나에서 세 개 정도만 쓰신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다섯 개 정도 쓰셔도 네 번째, 다섯 번째 포인트는 사람들이 잘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하나에서 세 개 포인트로 간추려서 쓰신 걸 정말 추천드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저희가 원하는 거는 여러분이 정말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 무엇이 챌린지였는지 이런 것들이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위주로 조금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에 포인트가 3개 정도 있다 하면 포인트 하나 정도는 어느 정도 자기가 팀원으로서 무엇을 했는지, 아니면 그룹 프로젝트였으면 자기가 어떤 역할을 했었는지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서 같은 경우는 경력직이시면 경력을 제일 먼저 쓰시고 그 다음 프로젝트 테크니컬 순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첫 직장이나 인턴을 구하시는 분들은 테크놀로지를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쓰시고, 그 다음에 경력 없으시면 경력은 스킵하시고 프로젝트 드시는 걸 추천합니다. 테크 섹션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잘하는 것부터 못하는 순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기가 정말 잘하는 테크놀로지나 아니면 지금 당장 많이 쓰고 있는 테크놀로지면 텍스트 스타일 볼딩으로 좀 강조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그리고 일곱 번째 팁, 학력과 취미. 학력 같은 경우에는 경력직이시면 그냥 자기가 나왔던 학교 이름과 언제 졸업했고 무슨 배출러로 졸업을 했는지 쓰시면 되는 구간이고요. 지금 혹시 첫 인턴을 구하시거나 첫 직장을 구하신 분들인데 조금 아까 말한 그 경험, 테크, 프로젝트 섹션이 좀 약하다 하면 이 학력에서 어느 정도 보완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자기 학교 이름 밑에 자기가 정말 잘했거나 자기가 재밌게 들었었던 클래스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쓰고, 그 리스트 밑에 디테일로 어떤 어사를 했었는지 아주 간단하게 쓰시고, 뭐 점수도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취미 같은 경우에는 정말 사람의 어텐션을 딱 끌 수 있는 거 아니면 쓰지 않는 거를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짧을수록 좋은데 너무 어텐션을 끌 수 없는 취미에 글자를 낭비하기에는 좀 아깝습니다. Such a waste of time. 아깝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길 추천합니다. 자, 여덟 번째 팁, 컨텐츠. 유튜브도 그렇듯이 컨텐츠가 정말 제일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레주메를 쓰시면서 자기가 프로젝트나 테크 쪽이 부족하다 하면 지금이라도 당장 사이드 프로젝트를 시작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그리고 지금 경력직이신 분들은 조금만 더 참고 지금 회사에서 한 3-4개월 정도 정말 좋은 성과를 내가지고 그 성과를 포인트로 쓸 수 있게끔 쓰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저도 나가기 전에 3-4개월은 정말 빡세게 그 회사에 아홉 번째 팁, 피드백을 많이 받으세요. 레주메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발자만 레주메라는 게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직종이 다 레주메가 있잖아요. 그리고 직종마다 다 스타일도 다르고 자기가 발견하지 못할 그래머 미스테이크나 스펠링 미스테이크도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빠르게 피드백을 받아서 보완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마지막 열 번째 팁, 이거는 제 필살기인데요. Come here, buddy. 첫 코업을 구할 때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거를 쓰고 조금 인터뷰를 좀 잡히게 됐습니다. 자기의 레주메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고 생각했을 때 프린트를 해서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보고 그거를 책상에 뒤집어서 놓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자기 자신이 HR이라고 생각을 하고 Let's roll. 딱 10초만 뒤집어서 자기의 레주메를 훑어봅니다. 그 다음에 10초 뒤에 다시 뒤집어요. 다시 뒤집고 한번 생각을 해본 겁니다. 무슨 키포인트가 기억에 남았었는지, 그 키포인트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키포인트들이었는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키포인트가 기억에 남았다면 그 키포인트를 약간 강조를 덜 하시고, 여러분이 원했던 키포인트가 없었다면 그 키포인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레주메를 한번 수정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하는 레주메를 잘 쓰는 꿀팁 10가지였습니다. 아, 그리고 보너스 영상으로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인터뷰를 잡으려면 일단은 선택의 폭을 엄청 높이셔야 됩니다. 이런 댓글이 달렸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보자면, 제가 예전에 워터루 대학교에서 첫 코업을 구할 때, 그래서 코업 시스템이 라운드별로 있어요. 총 6라운드까지 있나? 그런데 이제 아마 맥스도 있을 거예요. 자기가 최대로 어플라이 할 수 있는 숫자, 라운드당. 근데 제가 그때 매 라운드당 한 60개씩 어플라이 했는데 총 마지막까지 갔습니다. 그 뜻은 제가 한 60개씩만 했어도 총 한 360개 정도 레주메를 냈다는 거죠. 그 중에 인터뷰를 본 거는 한 3-4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뜻은 저는 그때 당시 제 레주메가 1%의 확률로 뽑힌다는 거를 알게 되었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유튜브에서 저처럼 레주메를 좀 코칭해주는 영상이나 리소스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 10군데에 넣으셔가지고 연락이 안 오시면 그거는 여러분이 몇 퍼센트로 레주메가 통과가 돼서 인터뷰가 올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최대한 많이 적어도 100개에서 200개는 넣으셔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제 100개를 넣는데 이제 하나가 인터뷰가 왔다 하면 여러분은 1%의 확률로 레주메가 통과가 되고 인터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뜻은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5개 정도 인터뷰를 보고 싶다 하면
500개 정도 어플라이를 하시면 5개 정도는 인터뷰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어플라이 할 때 그 숫자들을 다 세고 인터뷰가 왔을 때 몇 번째 어플라이 했을 때 인터뷰가 왔었는지까지를 하시면 간단하게 여러분의 레주메가 몇 퍼센트 확률로 인터뷰를 볼 수 있는지 측정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튼간 여기까지 너무 긴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밑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운동하는 개발자 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